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을 갖고 일한 사람을 가리켜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해 일에 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장인들의 노력,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임금적 책정은 돼야 할 겁니다. 오늘은 하루 14시간 혹은 그보다 많은 16시간을 일하고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도 안 되는 평균 7,000원밖에 못 버는 장인들의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화노조 부지부장이고 텐디 분회 분회장을 맡고 계시는 재화공 박완규 씨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예,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현재 그 텐디 분회 분회장과 재화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텐디 분회 또 재화노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화노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텐디로 시작을 해서 텐디 문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텐디가 작년 4월 4일부로 저희가 임금투쟁과 더불어서 좀 노동자성을 좀 인정해달라라고 투쟁을 하게 시작된 게 약 두 달여간 시작을 했는데요. 예. 텐디가 일단락은 됐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텐디는 8년 만에 보면 뭐 여러 매체 통해서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텐디는 8년 만에 임금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 재화공들의 이 모든 모여있는 메카는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에 예. 가면 약 저희 동료들이 약 3천여 명이 있는데요. 예. 이분들의 임금은 15년 이상이 단 한 푼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아, 15년 그래서 사실은 예. 텐디 그 성수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재화공들은 텐디에서 종사하는 우리 동료들을 좀 부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임금 같은 물량을 만들어도 예. 족당 임금이 한 족당 임금이 1,000원씩의 갭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보통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텐디가 갭 그렇지 않아도 70에서 100만 원 차이가 갭 차이가 나는데 텐디가 임금 투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예. 그럼 대체 우리는 뭐냐라는 예. 그 박탈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수동이 그 붐이 좀 같이 좀 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텐디 성수동에 있는 재화공들은 그 세라라고 백화점의 브랜드를 같이 작업하고 있는 세라와 그 고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라팡이라는 시장 신발을 하는 데인데요. 예. 이 세 개 업체는 단협안에 도장을 찍고 조합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예. 그럼 텐디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임금 수준은 높은 편입니까, 상당히? 아, 그러니까 다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다른 업체, 다른 현장에 비하면 분명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군가 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희가 15시간, 16시간 근무를 해서 급여가 평균 1년치 우리가 연봉을 따져보면 3,600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따져보면 월 300이라는 수준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 300을 따지려고 그러면 물론 우리는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수기 때는 한 350회 정도 벌어요. 예. 그리고 비수기 때는 200 정도가 법니다. 예. 그럼 성수기 때 350을 벌려면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이 남들은 점심시간 1시간씩 보장받고 그 휴게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는 식사시간이 딱 5분에서 10분이면 해결이 됩니다.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개수임금제이기 때문에 그날 물량을 마치고 집에 가서 쪽잠이라도 자고 그 다음날 나와야 또 그 다음날에 일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예. 누가 관리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 일을 열심히 해라 말하라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강도 높게 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3,600이다. 예, 이건 뭐 상당히 이제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파업은 어떻게 뭐 결론이 났습니까? 매듭이셨어요? 아, 텐디로 시작을 했으니까 텐디가 일단은 임금이 1,300원, 예, 각 부서마다 1,300원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신발을 보면 미싱 분야가 있고 이 미싱이 신발의 껍데기 위에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미싱 분야에서 완성을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저브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신발을 소비자가 신을 수 있게끔 완성을 합니다. 이걸 저브라고 하는데 이 각각 분야에 1,300원씩 해서 2,600원이 내려왔어요. 예. 근데 여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합의서에 보면 여러 안에 사안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저 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찍어놨는데 내려와서 보니 이게 본사가 물량을 투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예. 뭐냐면 임금은 책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책정은 됐는데 협력업체에 물량을 안 내려줍니다. 이게 월급제면 물량을 내려주던 내려주지 않던 시간제면 출근해서 시간되면 퇴근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개수 임금제다 보니까 어떠한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노동력이 있으니까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달라 해서 이건 일어났지만 물량 자체를 지급을 해주지 않으니까 하루에 지금 딱 저희 조합원이 한 100여 명이 텐데에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하루 지금 다달이 지금 내려와서 한 달에 200을 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딱 하루에 10개에서 12조 하루에 10만 원 벌이만 맞춰주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면 전체 다른 업체들이 이 물량이 없어서 분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합리적인 얘기가 되겠죠. 근데 파업을 한 이 원래 5개로 했다가 하나가 그 폐업 신고를 해서 4개만 지금 관악구에 있는데요. 이 4개의 업체에만 물량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 나머지 업체는 한 달에 500을 벌고 600을 벌고 우리 물량이 다 다른 타 업체로 가니까요. 예. 그래서 그 업체에 종사하는 우리 동료들은 그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악구에서 싸움을 했던 우리 조합원들은 다달이 200에 턱걸이 맞춰서 나서 밥이나 먹고 살게끔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화업계 노동자들의 문제가 뭐 텐디라는 뭐 특정 브랜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는 재화공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올해 딱 50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예. 제가 32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요. 32년간이요? 정말 아까 제가 장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그 정도면. 예, 그 장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전문 분야를 호칭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는 그 표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장인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우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리라는 것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싸움이 시작된 게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식당에서 무슨 알바를 하든 최저임금이라서 7,530원 정도는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15시간, 16시간을 근무해서 350을 이 수입 올린 거에 대해서 한번 예. 시간제로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저희는 밥도 저희가 사 먹거든요. 예.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세금도 냅니다. 이게 도급자, 이게 개수임금제라고 소사장제를 만들어놔가지고요. 사장이 낼 세금을 우리들을 명의를 빌려갖고 나라 세금 포탈에 먹고 우리 그 세금을 분산해놔가지고 우리들이 자그만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사실은 노동자성을 좀 인정해달라. 우리가 왜 소사장이며 예. 왜 세금은 내는데 나라에서 누구나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다 혜택받고 있는 사대보험과 관련해서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삶이 좀 잘못됐다 생각이 예. 되고요. 예. 그래서 임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노동자성을 첫 번째는 이뤄내야 되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그럼 앞으로 그 같은 뭐 구조적인 문제 뭐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첫째는 이게 저희들의 입장은 이렇다지만 중요한 건 사칙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본사와 협력업체가 있는데요. 협력업체가 힘든 건 저희도 압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본사가 문제인데 예. 본사가 협력업체에 노동자성을 인정하게끔 현실적인 금액이 내려와야 돼요. 예. 이게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퇴직금과 관련해서 협력업체의 그 납품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대법원이고 어떤 우리가 이제 퇴직금과 관련해서 막 항소를 하고 법원에서 승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니 협력업체 사장님들도 깝깝한 건 맞죠. 예. 왜 그러냐면 본사에서 그 배당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가니까 이분들도 부담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건 대화로 풀어야 되고
과거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좀 만나서 대화를 풀 수 있는 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대화가 잘 계속 안 되나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대화의 예.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너희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니 너희들이 언제부터 노동자냐. 예. 언제부터 그렇게 너희들의 권리를 찾고 저기 살아왔다고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느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씀하신 그 노동자성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바로 그런 것부터 다 포함이 되고 시작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좀 재화업계의 그 노동자들의 권리가 뭐 제대로 좀 인정이 되고 예, 말씀하신 노동자성부터 좀 찾아지는 그런 이제 길이 찾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직접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재화노조 부지부장이자 텐디 분의 박완규 분회장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국민라디오.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럴 때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숙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책실내 실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큰 반발을 사서 철회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그림 없이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식으로 허둥대며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집 사려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으면 집값 오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정부는 그동안 이를 무시했고 급기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폭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을 갖고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채혁, 작가 최민아, 진행의 시사평론가 유창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